이게 뭘까요? 고모가 언니한테 선물을 보내줬어요. 높낮이 미끄럼틀입니다. 높낮이 미끄럼틀. 쿠팡 있어? 없어. 그래도 4만 원대 하네. 아빠 난 2만 원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모가 그래도 좀 비싼 걸 보내줬고. 열어보자. 기대돼요, 수현이요? 네. 우와, 맞네. 이런 게 있고. 우와, 해님이에요. 두둥. 두둥. 보석품들 있습니다. 얼른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벌써 올라갔어? 아니야. 슬라이드 조인트 파이프, 보트, 이게 계단, 옆판 얼른 만들어야겠어요. 벌써 재밌어? 이거를 아빠는 못해. 언니야, 그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면 계단으로 올라가야지. 결국 아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이게 더 재밌다는 걸 안다는 거지. 언니야, 위험해, 위험해. 어이구. 여기 밑에 있어요. 높낮이 미끄럼틀이 완성이 됐습니다. 고모한테 감사합니다. 인사. 배꼽 인사. 그렇지. 고모 감사합니다. 이제 언니를 태워보겠습니다. 계단으로 해서 타는 거예요. 자, 올라가 봐. 잡고. 그렇지. 좋아한다. 그렇지. 앉아. 이거 혼자 사면 위험한 거 아닙니다. 거꾸로 갈려. 와. 역시 아기들은 미끄럼틀을 거꾸로 타는 걸 좋아하는데. 그렇지. 그렇지. 어이구. 그렇지. 그렇지. 잡고. 어이구 잘한다.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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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하고. 앉고. 어? 그렇지. 준비됐어요? 응. 갑니다. 슈! 근데 발에 땀이 나서. 아까 아빠가 해줬지. 그렇게 해봐. 발 올리고 앉아. 그렇지. 그리고 또 올리고. 그렇지. 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오, 한 번만에 하네. 아빠 가르쳐 주니까. 거의 발로 내려오는데. 재밌어요? 네. 얼마나 재밌어요? 이렇게. 슈. 자, 여러분, 4만원 정도면 이렇게 좋은 미끄럼틀을 가지고서 우리 애기가 재밌게 놀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서 미끄럼틀 가지고서 아기들이랑 재밌게 놀아보시고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엄마 아빠들 꼭 아기들 거꾸로 타지 않게 계단으로 탈 수 있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